저는 현재 간호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같이 이제 투잡으로 간호학원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정간호 전문대학원에 학생으로도 재학 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가정 전문 간호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가정 전문 간호사는 말 그대로 네. 이제 일찍 사람들이 집으로 퇴원을 하는 거죠. 이제 네. 병원에서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이제 네.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조기에 퇴원을 시켜서 이제 가정으로 환자와나 보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저희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제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 이제 많이 겹치면서 보호자도 네. 못 보고 그쵸, 이제 그쵸. 병원에서 되게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계시길 많이 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정에 가 그래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가 가정 전문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일반 간호사는 이 행위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문성을 더 가지는 간호사인 건가요? 못합니다. 아, 못해요? 못하고 이건 전문 오. 간호사인데 네. 가정 전문 간호사라고 석사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경쟁률도 굉장하고 간호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꿈꾸는 이제 전문 간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간호사 자격을 득을 해야지 가정 전문 간호사를 할수 있어요. 이게 좀 병원에서 이제 간호를 하실 때랑 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간호를 하실 때랑은 좀 차이가 큰가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사실 병원이란 공간에서 내가 간호사로 일할 때는 다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저한테는 환자로 보이는 거지. 이게 그 뒤에 배경에 보호자와 관계라든지 사회 경제적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그쵸, 없거든요. 그쵸. 대략적인 뭐알 수는 파악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제가 현재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서울에 이제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네, 그죠? 그쵸. 서울에 뭐 이제 하루는 강남에 압구정에 갔다가 그 이튿날은 정말 가난한 이제 빌라에도 갔다가 정말 극과 극의 환경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간호행위, 의료행위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늘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돈이 없이 병을 얻어서 이제 가정이랑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가 정말 너무 확연하게 다른 거죠.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너무 많이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랑 병원은 확실히 달라요. 저는 이제 작가님 그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좀 놀랬는 게 굉장히 힘든 좀 어린 시절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되게 말도 잘하시는데 전혀 그죠. 그런 모습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좀그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그죠.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6살 때 저를 버리고 갔어요. 기차에게 저를 버리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살이 되게 많이 어린 나이인 것 그쵸, 같아요. 엄청 애기죠, 그죠? 어리죠. 그때 이제 버리고 갔고 그때 할머니는 치매가 되게 많이 걸렸었고 이제 엄마가 도망가면서 선물도 엄청 많이 이제 크게 주고 간게 빚이었어요, 빚. 빚이 빚. 엄청나게 주시고 하셔가지고 아빠가 그 빚을 갚느라고 뭐 저를 돌볼 뭐 겨력도 전혀 없었었고 그때 할머니가 치매 걸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케어를 되게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도 좀 녹록치가 않았죠. 그리고 친척도 별로 이제 저희를 돌봐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되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조금 이제 엄마랑 아빠가 있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잘될 거다라는 독한 마음을 되게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린 아기가 이거를 감당하기에 너무 많이 힘든 현실인 거죠. 근데 그것들이 되게 많이 경험이 겹겹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이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 말을 더듬었던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내 마음의 꿈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엄청 많은데 말을 더듬는 게 정말 많이 내 발목을 되게 많이 잡아줬어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기회도 되게 많이 잃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말을 더듬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죠. 지금 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아니, 말을 얼마나 더듬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구에 이제 대학교 때도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었는데, 아, 그렇죠. 지금은 왜 이제 버스 터미널에 이제 버스 기차표로 이렇게 끊으려면 기계로 끊고 기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 대구에 갈래요? 이렇게 돈을 주고 끊잖아요. 지금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집에 갔다가 대구에 이제 대학교 이제 올라간다고 자취하고 있었으니까 가서 이제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 아 버스표를 끊어야 되는데 대구라는 대자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쵸. 표를부터 서 있는데 뒤에서부터 외우는 거예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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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대대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앞에 딱 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또 바보처럼 또 돌아서 또 뒤에서 기다리고 또 말이 안 나와서 결국은 버스를 놓치고 그래서 밤에 이제 버스도 못 타고 거기 혼자 앉아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아, 진짜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엄청 그러셨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렸을 때 그 상처들이 뭐 지금의 작가님을 만드는 데 도움이 좀 됐나요? 아니면은 되게 많이 도움됐죠.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네. 말을 더듬었던 것도 사실은 내가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지만 네. 내가 그렇게 막 쭈그러져 살고 싶진 않더라고. 나는 말 더듬으니까 이렇게 막 네. 입을 숨기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강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 야 일부러? 그걸 일부러, 극복하려고? 일부러. 와, 네. 사람들이 되게 30명 정도 요양보 학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떨립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떨리는데 진짜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말을 안 더듬으려고. 미친 듯이 연습을 했고 앞에 30명 이제 앞에 서서도 진짜 말하면서도 혹시라도 말이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은 당연히 있었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을 되게 극복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강사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가 그러니까요. 되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연습을 얼마나 하시고 이게 그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실 말이 스스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네. 말을 더듬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네. 특정 단어가 되게 막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대구라면은 네. 대, 디귿이 들어가는 단어에 굉장히 말이 막히고 그래요. 그러면 대구란 말 안 쓰고 이제 우회하는 거죠. 뭐 동대구, 아니면 북대구, 뭐 서대구 이런 식으로 앞에 다른 이제 단어를 붙여가지고 일부러 조금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약간 트릭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성격이나 막 말씀하시는 게 따다다다다 나오시니까 아, 네. 불안을 강함으로 바꾸는 기술 책을 이제 보고 나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네. 놀랐어요. 제가 사실 제 이런 어두컴컴한 과거를 그렇겠네 진짜 예, 예.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아는 그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이 책을 사실 쓰기까지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굳이 말 안 하면 내 과거를 모를 건데 그쵸. 굳이 내가 이걸 써야 되나 이 네. 내용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네. 지금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책을 보면서 뭐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정말 그랬어? 진짜 오바 아니야 이거? 진짜 리얼한 정말 솔직한 얘기야? 이런 의문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보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100% 리얼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이제 책을 쓸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어두운 과거들을 일부러 뭐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주제로 써서 이런 것들 언급 안 하거나 뭐 우회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내가 아, 책에다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뭐 생각하시게 된 그게 있나요? 있죠. 예. 공개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한부모 가정이죠. 제가 네. 이제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네. 사실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네. 느끼는 사람으로서는 그쵸.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같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충분히 그 결핍이란 걸 에너지로 활용한다면은 네.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롤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그냥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을 잃지 마시고 나는 엄마가 없는데 아빠가 없는데 가난한데 말도 듣는데 이런 그냥 생각을 하면 맨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다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그렇죠. 싶으셨군요. 근데 그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되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극단적인 선택도 이제 생각하셨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상처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게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네, 그게 똑같이 네. 말을 더듬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말을 더듬었지만 그때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네. 대학 때 거의 1등, 2등을 거의 놓치지 않을 정도로 네. 그것도 사실 엄마가 없는 그 결핍감으로 인해서 내가 네. 공부 하나는 끝내주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나보다 이제 공부 못한 애들 많잖아요. 네, 노는 그쵸, 애들도 그쵸. 많았고 그쵸. 그런 애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막 그러니까 네. 뭐 대학병원에 다 붙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를 이제 다 대학병원에 가고 싶어해요. 네, 졸업하는 네, 친구들은 네. 저도 물론 그랬고 성적이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서울에 탑 되는 병원에 가겠지라고 그쵸, 자만심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면접에서 이제 거의
한 20군데 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 면접을 서류에는 붙죠. 성적이 붙으니까. 그렇죠. 서류에 붙는데 면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병원이 없으니까 식당에서 이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했고 그때 이제 잘 놀았던 친구들은 뭐 대학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때 친구들이랑 다 연락 다 끊어버렸어요. 아. 그때 정말 그 친구들은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횟집 오봉을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되게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많이 비참했고 근데 저를 위로해주는 부모가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뭐 시간 동안 어떻게든 대학병원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 꼭 대학병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병원 합격을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결국은 말을 더듬으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리다시피 뭐 그만뒀다고 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그만두고 도망간 거죠, 뭐 그죠? 도망가고 이제 그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것도 이제 나 열심히 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쵸. 이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예. 차라리 내가 맨날 술 먹고 맨날 남자 그쵸. 만나고 예. 맨날 놀았으면 뭐 아까운 게 없을 텐데 그쵸. 그렇게 피나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끝이 없겠다 내 인생이 이것이 또 외롭다 이런 생각에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호수공원에 앉아가지고 죽으려고 했죠.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위로해준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정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 호수공원에 이제 걸어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제 또래죠. 좀 20대 후반, 그쵸, 30대 그쵸.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제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일상이겠죠. 뭐 걸어다니는 운동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아무도 없었고 그때 이제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있거든요.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잖아요. 걔네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희 좋겠다. 사람도 있고 사람이란다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친구들끼리 다니는 그 개미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외로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죽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봄이었어요. 그때 바람이 되게 살랑살랑 갑자기 싹 불어왔거든요. 싹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바람에 내 볼을 싹 지나갔는데 야 한 번만 내 기회를 줘봐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저 눈물이 되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바람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한 번 더 살게 됐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이제 대학병원에 도전을 하신 건가요? 다른 길을? 아니요. 그러고 나서 대학병원에 갈 용기가 없었어요.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간 곳이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도 뭐 지금도 물론 간호사들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데 요양병원에 가면 간호사로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왜요? 사실 생각이 많이 해요. 근데 대학병원은 되게 규모가 되게 크고 나 서울대병원인데 나 오늘 병원이잖아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은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선생님 저 뭐 어디 요양병원 가 그러면 네? 어디 요양병원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니까 간호사들이 요양병원 안 가려고 그러고 끝난 거다. 간호사로서 왜 그런 데 가냐.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강할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대학병원에서 뭐 간호사 활동을 하는 거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활동하는 거나 그 문제가 됐던 그 말 더듬는 약간 소통의 문제들은 똑같이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이라는 곳에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의사도 되게 많고 간호사도 많고 이제 환자들의 중증도가 되게 많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서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긴박한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대학병원은. 그러면 환자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옆에 간호사나 의사도 까칠한 사람들이 대학병원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말 실수하면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말을 안 더듬으려다가 더 더듬게 되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숫자도 되게 적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일했던 이제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사실 만만한 거예요. 만만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더듬게 되더라고요. 아, 그 약간 그 태움 문화 약간 이런 거군요. 태움 문화가 심했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몰아붙이니까 더 긴장하고 더 그쵸. 아, 그 문제가 있었구나.
그 이제 자살을 이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는 좀 그 내용이 좀 새로웠던 게 그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이런 말 되게 흔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드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런 말 좀. 사실은 사람들한테 누구나 상대방의 입장을 되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사람이 왜 자살을 이제 생각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죽하면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또 최근에 또 아이랑 같이 동반 자살하는 이제 가족들도 있고 사실 그런데 누구는 사실 저 미쳤냐고 그쵸. 아이를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거 맞아요. 나쁘지만 사실 그 부모가 처해진 상황이 그 부모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갈 테고 누가 옆에서 봐줄 만한 거둬 이제 줄 만한 친척과 할머니 할아버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냐고요. 근데 사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더라도 나도 이제 내 아이랑 같이 이제 인생을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각자가 모든 게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양병원 있으면서도 이제 요양병원 어르신들한테 보호자가 막대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연락하지 마라 그랬지! 하면서 이제 아빠를 엄마를 막 대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간호사나 의사들은 저 자식이 뭐 부모가 어떻게 키웠을 텐데 뭐 이러면서 보호자 흉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다르게도 생각을 하긴 해요. 어쩌면 저 부모가 저 자식을 버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부모가 평생을 이제 자식의 보호 앞에서 자기 엄마를 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 좀 돌봐주라라고 맞는 그 아빠 엄마를 정성스럽게 돌볼 수가 없죠.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그런 말을 너무 두 번 상처를 주는 말이고 또 제가 또 자살을 생각해본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죽어야지라고 생각 드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보이지 않았던 게 진짜 많았구나. 그쵸. 얼마 전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아, 그거 보고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그쵸. 예, 그 생각만 했었는데 그 이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부모 입장에서는. 그쵸. 아, 그런 것도 생각이 또 드긴 드네요. 그래서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 이제 커리어가 계속 이제 간호사인 거잖아요. 대학 때부터 간호학과 가셨던 거고 간호사 대학병원 좀 일을 하시다가 요양병원 가시고 지금 이제 석사까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간호사를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계셨나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간 거는 제가 간호사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고 친구가 가길래 같이 따라간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되게 많이 방황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수능 성적이 완전 엉망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교대 뭐 사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터무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친구가 가더라고요. 간호대를.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엄마가 가라 그랬대요. 그러면 나도 얘 엄마 말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에 그냥 따라간 거죠. 왜냐면 저희 아빠는 할머니나 네 어느 과 가야지 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이팅게일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저랑 적성이 딱 맞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부분이 잘 맞으셨어요? 그냥 되게 간호학과라는 이제 공부 자체 굉장히 깊이가 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거 공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이래야 있어야 되는 거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되게 책을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냥 학문 자체도 좋았었고 간호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실습을 갔는데 저는 이제 엄마도 없고 이제 아빠도 뭐 솔직히 아빠의 이제 역할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실습을 나가 보니까 부모님 같은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케어를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간호사라는 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피 보고 약간 주사 바늘 꽂는 거 이렇게 약간 무섭진 않으셨나 봐요. 그래도 전 피를 좋아해요. 아 진짜요? 피를 되게 좋아하고 응급실에도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 구급차 막 소리 들려오잖아요. 막 이웅이요 막 들려오고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어떤 환자? 이런 생각에 되게 기대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구급차를 맞이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야지 응급실을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힘들고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공황장애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도 있었죠. 예, 네, 그건 대학병원 때 얘기인가요? 공황장애는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네. 이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요양병원 갔는데 네. 그래서 실패감을 되게 많이 느꼈겠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대구에서 짐을 싸서 대학병원 간다고 막 으스대면서 왔는데 네. 결국은 나 혼자 이제 곰팡이가 엄청난 그런 초라한 원룸 같은 곳에서 요양병원에 나가려고 내가 경기도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실패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는 되게 그런 불안들이 많이 겹겹이 쌓여 있었겠죠. 역시나. 그래서 이제 의사랑 같이 회진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알아보신 분 알 거예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밀려오거든요. 머리가 핑 도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갑자기 사람이 현실감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심장도 굉장히 많이 뛰고 바닥이 붕 떠오르거든요. 하늘에 쭉 내가 떠오른다 느낌 들어요. 들면서 토할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쓰러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돌봐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데 그런 증상이 사실은 예고가 없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 갑자기 막 밀려오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공황장애는 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불안해서 걸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되게 불안하고 되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겹겹이 이제 계속 쌓이니까 장기간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되게 공황장애 많이 걸리잖아요. 많죠. 그게 사실 불안인 거죠. 근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실 일반화된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누구나 이제 뭐 시험을 볼 때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돈, 경제적인 거에 불안감이 있긴 한지 하는데 그쵸. 그게 좀 유독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사실 불안이란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뭐 시험을 앞두고 뭐 있는 불안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사실 공황장애가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 불안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저같이 뭐 부모가 그렇게 했었고 평생 말 더듬었고 실패감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사는구나. 이런 좌절감이 굉장히 많이 깊이 빠졌을 때 그 불안 정도가 돼야지 사실 공황장애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 공황장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사실 공황장애라는 게 불안의 요소를 없애야 되거든요. 네. 내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게 하는 게 가족일 수도 사실 있거든요. 뭐 같이 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뭐 엄마를 때리고 이런 게 아빠란 사람, 엄마란 사람이 나한테 불안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그러면 진짜 이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불안하면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빠 인연을 끊고 엄마 인연을 끊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멀리 떠나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인데 그것도 우리 엄마인데 그쵸. 사실은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어느 아빠 자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지키려면은 그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직장이라면 직장을 그만둬야죠. 친구라면 친구랑 그냥 끊어야죠. 그래서 혼자서라도 멀리 가서 떨어져 혼자 시작하면 되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게 원인이 가족이었던 거고. 가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신랑을 만났죠. 되게 신랑이 되게 저보다 아까운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을 되게 만나가지고. 이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많이 이제 가족이 없다는 그 외로움과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공황장애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완쾌란 건 없어요, 공황장애가. 그럼 약은 있나요, 이게? 약은 있죠. 약을 먹으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근데 공황장애라고 내가 약은 먹진 않았는데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가지고 일상생활이 되게 많이 힘들고 내가 공황장애로 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신경정신과를 방문을 하셔야죠. 그 이제 굉장히 진짜 하나만 있어도 되게 삶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말 더듬에 공황장애 그리고 과거에 그 약간 버림받은 상처들 그치? 이런 모든 거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굉장히 밝고 그쵸. 진취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존감도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죠. 책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그죠. 뭐 그렇게 되기까지 뭐 이유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생각의 전환이 이런 게 있었나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비록 뭐 그런 흠집이 되게 많았던 거죠, 사실은. 흠집이 되게 많아서 중간에 좌절도 하고 내가 죽어버려야지라도 사실 하긴 했었죠.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깔려있었던 생각은 그래도 나는 나잖아.
그래도 이제 나는 나를 지켜줄 누군가도 없고 나를 보다듬어줄 사람도 누구 없는데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인드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더라도 가장 소중한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 계속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계속 반복이죠. 그때마다 되게 힘들고 맞아요. 좌절도 하고 맞아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사실 그때마다 되게 많이 힘들었죠. 되게 많이 힘들고 말을 되게 많이 더듬어가지고 상대방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상대방은 이거 말 더듬었나 생각도 못했을 텐데 나 혼자서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다른 말로 급하게 바꿨거나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 저 혼자 이제 집에 가서 머리 잡아 뜯는 거예요. 잡아 뜯고 내 볼 막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저 스스로를 되게 많이 아프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왜 없었겠어요. 되게 많고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또 열심히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도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씨,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맨날 술 먹고 살아야 되나 맨날 그냥 클럽에 가서 놀고 남자 그냥 막 만나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많이 들지만 그때마다 되게 많이 그냥 가다듬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하고 내가 한 달 전보다 이제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싶었고 결국은 그냥 나는 엄마가 없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말 더듬었으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지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늙고 싶진 않았고 나는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밖에 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엄마가 됐단다 라고 내 아이한테 그냥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약간 꿈을 되게 강조하셨군요. 그 책에 보니까 맞아. 이제 꿈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결국 지탱해주고 맞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그 꿈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나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자녀, 아니 한 부모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 약점들 극복해 가면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겠다는 그런 맞아요. 그거예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